그 여러 가지 여행을 하다 보면 사실은 일어나는 해프닝을 뭐 아주 높은 사람 뭐 친구처럼 알게 됐다든지 뭐. 그러니까 아프리카는요 아무리 오지로 들어가도 난생 처음 봤다 이런 건 없었어요. 그 사이에 무슨 뭐 그 가느라고 막 책도 많이 읽고 이제 이랬으니까 진짜 이디오피아 저 강촌에 가서 벌거벗고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. 그 정말 경찰서장이 다 이렇게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. 서장인데 서장이 되다 그리고요 거기 있잖아 이렇게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그 사람들의 모이는 장소 시장에 오는 사람들은 온갖 시장을 다 하고 와요. 아. 그런데 시장에서 조금만 지나가면 또 다 아래만 가렸던 것도 확 벗고 가고 올 나체로 그냥 올 나체로 근데 그런 거를 봐도 아 예전 이거 너무 난생 처음 봤다 이런 건 없었어요. 왜냐하면 어딘가에서 본 거예요. 책에서라도 아니면 무슨 뭐 내셔널 지오그래피 이런 거라도 본 건데 중동 여행은 달라요. 중동은 매일매일 새로운 거였어요. 내가 어떻게 이렇게 중동이 돼서 이렇게 몰랐나.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그 세계 어지 여행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초보 그렇죠. 여행자예요. 그렇죠? 그러면 그 얼마나 위험한 일에 많이 처했을까요? 그러니까 있잖아요. 위험한 일에 뭐가 잘못됐으면 이제 뭐 제가 없거나 아니면 이제 여행을 그만뒀겠죠. 그런데 아. 돌아보니까 되게 위험한 일. 예를 들면 인도에 칼커타인가요? 제가요 밤중에 릭샤를 탔어요. 그 오토바이를 개조해서 만든 거. 네. 근데 이상한 대로 이상한 대로 가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아저씨한테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지름길이래요. 그런데요 깜깜한 대로 이렇게 골목골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럴 리가 없거든요. 그래서 정말 등짝을 한 대 딱 때리고 내렸어요. 본능적으로. 본능 내렸는데 이제 깜깜한 길에 그 오가는 차도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길을 횡단해가면서 그냥 이렇게 사람 살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거기가 알고 보니까요 사람을 정말 잡아가갖고 돈 다 뺏고 이러는 곳이었어요.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얼마나 놀래요. 그리고 또 뭐 오지 같은 뭐 빙하 이런 데 또... 그렇죠. 빙하는 그냥 우리들 하루 재밌게 가려면 좀 재밌죠. 그죠? 미끄러지고 이러는데 등산 가는 사람한테 굉장히 위험한 크레바스가 있잖아요. 빙하와 빙하 사이에 벌어진 틈을 틈인데요. 크레바스가 있잖아요. 크레바스 빠지면 100년이 말이야. 1000년 후에 보자예요. 그래서 그 빙하 틈이 굉장히 무서운 건데 저는 그때 이제 아주 짠순이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. 근데 이제 이 거기를 지나가려면 그 빙하 지역을 지나가려면 반드시 가이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위험하니까 하루 일당이 얼마냐 그랬더니 하여튼 그때 돈은 만 원쯤에 있었어요. 만 원이 어딨냐 막 이래서 말을 그래. 아끼려고 그러니까 이러는 거야. 그러면 양이라도 데리고 가야 된다. 양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살살 피해간다는 거예요. 그래서 양 빌리는데 얼마냐 그랬더니 한 우리나라 돈 한 500원 그래서 내가 500원은 쓴다. 그래서 이제 양을 한 마리 빌렸는데요. 양이 사람 말을 알아들어야죠. 자기 혼자를 막 하잖아요. 제가 파키스탄 말로 양아 그만 거기서 뭐 이런 말을 알 수가 있나. 그러니까 우리들이 건네기도 전에 막 저기로 막 간 거예요. 벌써 500원 그냥 사라진 거예요. 500원은 사라지고 우리는 크레바스 중간에 그때 네 명이 일행이었는데 살살 갔는데 어느 순간 정말 제가 갑자기 딱 섰어요. 발을 딱 보니까는요 제가 벼랑 끝에 발이 반쯤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. 너무나 다행히 제가 그 순간에 배낭을 지고 있었어요. 한 40kg짜리. 그래갖고 뒤로 이렇게 탁. 빨리 누워야지. 넘어졌어요. 빙하의 그 틈이 위험하다는 걸 그때 이제 해보니까 아는 거지. 해보니까. 제가.